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.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충북협회장 송기성입니다. 지금 장애인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은 우리 교통장애인협회를 봐서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. 말로 하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좀 적극 도와주는 그런 우리 충북 도지사가 했으면 좋겠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또는 그 우리 협회로 교통장애인협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후원회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우리 충북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장애인들도 받는 쪽에만 너무 저거 하지 말고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한 목소리 내는 화합하고 단결되는 그런 교통사고의 장애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